방송 제목을 우리 모두는 속고 있어요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인지편향 뭐 확증편향 이런 단어를 좀 써놨는데 에브람 링컨이라는 분다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but you can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어있냐면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거나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을 링컨 할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도 어 조금 말이 많아요. 사실은 링컨 이런 말한적 없다.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그 대화록을 이제 다 보면 실제 링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어떤 기사인가 거기서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쓰여지고 그 기사가 계속 인용되면서 마치 링컨의 그 뭐랄까 명언처럼 이렇게 남겨지게 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거 가능하죠. 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그 유리겔라라고 있었어요. 유리겔라 그 숟가락 이렇게 tv 보고서 비비고 있었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 숟가락이 휘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전국민이 tv 앞에서 숟가락 들고서 비비고 있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거죠. 또는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죠. 뭐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 그런 영역에서 인지평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대요. 경험에 의한 비논리적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질문 내용에도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 또는 본인이 인터넷에서 안것 또는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듣고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고착이 되면 그 고착된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런 판단이 논리적으로 맞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논리 전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인지 편향의 인지 편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또 확증 편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라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신념을 지키고자 할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뭐 이런 내용을 해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계라는 거를 검증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통계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은 이제 에러들을 극복하려고 여러 툴들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수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전 국민이 아는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황우석 박사님이 한때 이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 실험 데이터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 논리를 이끌기 위해서 정해서 그런 데이터만 뽑아서 결과를 유추해내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설립한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생겨요. 이건 저 역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뭐 광대수술 하면 불쳐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만 찾아서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괴담스러운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확증 편향, 인지 편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지배를 한다. 그런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설문을 이제 말씀드렸죠. 뭐,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뭐, 제가 수술한 환자는 아닌데, <laughs> 타병원에서 광대 수술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분이에요. 그런데 광대 수술을 하고 본인이 팔자주름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침 수술 전 CT가 있어서 그걸 이제 모니터에 띄워놓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어느 게더 팔자주름이 심해 보여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꼈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근데 저 광대수술하고 진짜 팔자주름 깊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볼 때는 난잘 모르겠다. 뭐 어느 게더 주름이 더 심해졌는지 모르겠고 예전에 있던 주름이 지금도 있는 것 같지 나는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한번 보시라 하고서 CT를 여리저리 돌려주면서 똑같은 두 사진을 이제 비교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런 얘기 하다가 환자분한테 우리 그러면 이거 유튜브에 한번 투표해 보게 할까요? 광대수술하면 팔자주름이 깊어진다 라고 내가 머릿속에서 인터넷 보고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검색해 보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니까 내 얼굴도 마치 팔자주름이 없던 게 생긴 듯이 보이고 더 심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검증해요? 그냥 일반 대중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이 사진 두개 중에서 어느 게 팔자주름이 심해 보입니까? 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어, 환자분이, 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설문을 제가 게시판에 올렸고요. 그래서 1번이 뭐 어떤 수술 사진 전인지 훈지 뭐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면은 또 사람들이 이게 약간 또 편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고, 어느 수술을 했고, 어디를 수술을 했고, 어느 게 전이고, 어느 게 후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1번이 팔자주름이 심해요? 2번이 팔자주름이 심해요? 라고 그냥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투표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1번이 팔자주름이 심하다는 게 거의 77%, 80% 가까이 돼요. 무려 저는 한 3,400명 정도 투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683명이나 투표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77%가 1번이 팔자주름이 심하다고 그랬고요. 2번이 심하다고 한 분이 한9% 정도. 그 다음에, 모르겠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15% 정도 돼요. 자, 제가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고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각자가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팔자주름만 물어봤어요. 팔자주름. 이렇게. 팔자주름이 어느 게더 심해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보고서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만. 근데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이제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투표 결과는 이런데. 실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수술 받기 전, 광대 수술 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데 보면 살짝 주름이가 있고 여기 보면 살짝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런데. 이거 CT 노이즈예요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줄이 간 것들이 있어서 여기가 조금 더 심해 보이는 느낌은 드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팔자주름은.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섀도우가 조금 더 가는 거는 노이즈가 낀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더 팔자주름이 심하다고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봤을 때 팔자주름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노이즈 때문인지 뭐 1번을 더 팔자주름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뭐 인중이 조금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광대수술을 받으셨어요. 광대수술을 받고 팔자주름이 심해졌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라고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타 의견을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 댓글을 보면서 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팔자보다 비순각이 중요성이 보여 있네요. 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얘만 보니까 질문이 이거였고. 근데 이걸 보고 이 비순각이 변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뭘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뭘, 뭘 했는지, 코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순각을 또 보신 분이 계셨고요. 이런 이유는 제 채널에서 제가 하는 노블캣 수술이라는 게 있, 있으니까 그걸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이제 또어 저거 노블캣 한거 아니야 팔자 주름 하면은 뭐 귀족이나 노블캣이겠지 하고 이렇게 선입견이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노블캣 하셨나 봅니다. 많이 개선되셨네요. 노블캣 안 했는데 마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저 백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블캣 수술을 하니까 그거 결과 보여주려고 했나 보다. 라고 선입견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 팔자 깊이 자체는 둘이 다르지 않겠으나, 1번은 팔자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된다. 어,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말 객관적으로 잘 보신 거고요. 노블캣은 꺼진 부분 볼륨 주는 게 우선이고, 앞불 쪽 늘어진 살은 거상만이 답이다. 이건 또 뭐, 딴, 이제 다른 얘기가 또 나왔고요. 자세히 보니 1번이 더 심한 것 같네요.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땐 차이를 못 느낀. 아주 뭐 정확한 얘기고요. 누가 봐도 1번이 심한데 1번은 노블캣 전, 2번은 노블캣 후 같아요. 이렇게 노블캣이라는 수술을 받았다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써놓으셨어요. 2번이 인중이 더 앞으로 나와 보이면서 팔자가 깊어 보임. 뭐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1번이 심해요. 입툭 트인 골격 같은.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막저 써있고요. 뭐 되게 복잡한 내용이 써 있어요.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근데 팔자 위가 저렇게 볼록한데 팔자 필러 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문가에게 여쭤 보시는 게 제가 뼈는 맞춰 드릴 수 있어요. <laughs>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laughs> 뼈는 맞춰 준대. 마지막 훈녀티컷까지 맘튼 <laughs> 이런 내용이 있었고. 팔자길이는 2번이 길어 보이네요. 깊이는 1번이 좀더 깊어 보이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죠? 그다음 1번 1번 뭐 이렇게 후주변이 꺼져 있어서 팔자주름이 더잘 생기고 더잘 보일 것 같아요. 후주변이 꺼져 있는 걸 계산해서 2번처럼 예뻐진 거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요.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좀 계시고요. 미세한 차이로 1번이요. 2번은 코 옆까지 길게 있는데 1번은 길이가 좀 짧아 보여요. 1번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죠. 제가 왜이 설문을 했냐면 환자분은 수술을 받고 팔자 주름이 남들이 처진다, 깊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거울을 보니까 처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노블 케이스라는 수술을 하는 백정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문을 올린 걸 보니까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는데도 이거 분명히 이 녀석이 또 그거 수술 결과 비교해 주려고 올린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의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확증적인 어떤 심증적인 어떤 편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느냐, 보면은, 이걸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내가 좀더 조심하고, 내가 좀더 객관화시켜서 내가 수술한 거를 보고, 또는 환자한테 설명하고 하려고 애써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착한 놈이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박원장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잠깐 캡처를 해 봤는데요. 얼굴선이 매끈하지만 여전히 CT 이미지는 울퉁불퉁해요. 이게 뭐턱끝 전진하고서 여전히 울퉁불퉁해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는 다른 글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지나니까 많이 매끈해졌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볼때 이놈이나, 이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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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반 차이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 살짝 턱을 리진 거는 매반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울퉁불퉁하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매끈하다고 말해요. 왜냐? 이 글에서는 매끈해진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이 글에서는 뼈는 울퉁불퉁하지만 살은 매끈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와 실제를,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같은 현상을 어떤 건 울퉁불퉁하다, 어떤 건 매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가 조금 결여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올린 거을 보고서 이거는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또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서 객관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뭐, 턱 끝에 실리콘 보형물로 전진술 해놓은 분하고, 이거는 이제 뭐, 턱끝 전진술을 12mm인가를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전후 사진을 이제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전, 후. 후가 훨씬 더 턱이 많이 나왔죠. 그쵸? 누가 봐도 여기 턱이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실리콘도 두, 두 개나 들어있는데 아직도 무턱 느낌이 나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이 보이죠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좋아졌죠 누가 봐도 어 좋아졌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 이거 뭔가 트릭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딱. 자, 코바퀴 있는 데서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귓볼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귓볼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었다 얘기예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내밀고 찍은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찍고, 하나는 이렇게 내밀고 찍고. 이게 무턱 수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진 트릭이에요.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수, 사진 찍을 때 환자분이 자세를 다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턱을 내밀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턱이 나와 보이는 거지, 수술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귓볼이 일로 내려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얘를 들었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거리도 보면 은 목젖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거는 턱이 전진돼서 그런 게 아니라 턱을 앞으로 빼고 고개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또 댓글에 이런 걸 써놓으셨어요. 1차로 전진만 했는데도 아래쪽 보형물 넣은 것보다 턱의 길이는 더 좋아지지 않았냐. 여기는 이 환자분 보니까 여기는 턱이 보형물이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보형물, 길이 만드는 보형물이 두개 들어있던 환자였더라고요. 근데 보형물 다 빼고 턱끝 전진만 했는데 길이가 더 길어졌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턱이 길이는 더 좋아보이지 않나요? 라고 써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턱을 전진을 할때 12mm 전진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10mm 전진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으면 이게 10mm 전진이 맞지만 10mm 전진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박으면은 실제로는 4mm 전진이다 이런 얘기 드렸죠 아마도 저 환자분도 12mm 전진했다고 주장은 하시지만 CT랑 X-ray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플레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진량은 10mm 플레이트를 썼는데 4mm 밖에 안 나가요, 앞으로. 여기서는 10mm 플레이트를 써서 10mm가 전진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플레이트가 휘어져서 박히면 4mm 밖에 전진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자체는 이게 노란선이 이게 제대로 들어갔을 때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빨간 화살표처럼 길이가 늘어나요. 12mm 전진을 했는데, 전진을 한게 아니라,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 보이는 거예요. 12mm 전진이 된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박혀서 길이가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자료로 아마 계속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알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또 이렇게 글까지 써놓으시니까 왜 길이가 길어졌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을 때아 저게 저런 내용이구나 어 실제 내가 보니까는 저분이 지적한 게 맞네라고 하면 본인이 수정을 하면 돼요. 어 내가 좀뭐 몰랐어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어,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뭐 이런 사진들에서도, 아, 이거 내가 사진 정렬을 다시 하고 봐야겠네. 그냥 환자 찍은 사진으로 그냥 봤더니만 이렇게 귓볼이 차이가 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이제 알겠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꾸면 돼요. 근데 사람이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지는 것 같고, 내가 더 하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는 리 작업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조금은 저는 아쉬워요. 최소한 전문가 집단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고, 일전에 이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것, 뭐 일부러 뭐 CT를 조작을 했을까? 뭐 일부러 뭐 장난치려고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뭐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적된 사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이런 그 연락도 받았어요. 이거 일전에,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턱이 비뚤어진게 교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광고한 사진을 제가 캡쳐해서 이제 본 건데, 2013년도 12월에 이랬던 애가 2014년도 5월, 그러니까 뭐근한 6개월 만에 비대칭이 그래도 좀 좋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 귓볼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점점 귓볼이 이게 내려오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귓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닿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턱을 일로 돌려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얘를 일로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마치 교정 시술의 효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다. 뭐 물론 이제 뭐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는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해라 그리고 요런 지적이 있으면저 같으면은 어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이 글을 지우던가 아니면 제대로 치료된 거를 올리던가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또 요런 내용으로 내가 한번 반성해 보든가 아 내가 치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진에서 잘못 찍힌 거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는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요 사진도 보면 뒤에 막 줄까지 거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귓볼 위치를 보면 이쪽을 내리잖아요. 여기는 귓볼이 높죠? 여기는 귓볼을 낮춰놨어요. 그리고서는 이뚫어진게 교정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이뚫어진게 교정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볼때 조금 비판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볼때 이렇게 보조선 같은 거 하나 거서 보시고 귓볼 보시고 이러면 대부분 많이 걸릴 수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환자 초상권 내 사진을 왜 맘대로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부랴부랴 영상을 내렸어요. 근데 뭔가 찝찝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는데 그 핸드폰을 검색을 해 보니까 해당 한의원 직원 전화번호였어요. 그러면 이건이 환자의 개인 초상권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기들이 홍보하고 있는 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글을 내려달라고, 제 영상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걸 지적했을 때 아, 내가 실수했네라고 소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전문가고 그게 의사의 덕목이지 우기고 우격다짐으로 막 이러고 억지 쓰고 이러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런 확증편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믿는 거가 틀리지 않다라고 내가 그냥 꼰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의학이나 과학은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모습은 병원의 홍보, 병원의 이득 또는 환자 유치를 위한 어떤 마케팅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에요. 그건 정치예요. 근데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광고글이나 뭐 이런 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정치가 돼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겠다 하면은 의사들이 하는 정보 방송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홍보 방송이 돼버리면서 이건 정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뭐 우리 대통령 영부인 논문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뭐 학계에서는 다뭐 이게 뭐 뭐 이렇게 논문으로서 인용이 잘못되어 있고 뭐 복붙을 했고 뭐 이런 복사하고 붙이기를 했고 이래서 이거는 어 논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학교에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 관계 당그 관련된 그 학제처 이런데서는 결과를 발표를 안 하죠 정치예요 이해는 돼요 괜히 그랬다가 불리익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상대방 뭐한그뭐 그뭐 상대방 선생님이나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뭐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 선생님한테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수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잡음 같은, 그러니까 인터넷의 헛소리 같은 멍멍이 개소리가 줄어들고 좀 환자분들이 정신사납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저도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 만약에 누가 지적을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제가 있다면, 아,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예전에도 블로그에다 써놨듯이 제가 블로그 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게, 의사 편도 들지 않을 거고, 환자 편도 들지 않을 거고, 내가 주장한 바가 틀리면, 나중에 내가 생각이 바뀌면, 공개적으로 쏘리하고, 바꾸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자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뭐, 제가 유명세를 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채널에 구독자가 느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이런 방송이 필요 없어져서, 조금 예쁜 방그 세상이 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먹고 놀고 하는 거 저도 하고 싶어요. 뭐 바다 사진 찍은 거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이사진 어떻게 찍은 거냐면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년, 7년, 8년 뭐 블로그를 써왔고 유튜브도 지금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아 여기도 정치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받고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평양에 빠져서 환자분들도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때, 어 이렇게 꽂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하려고 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정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오픈마인드하고, 여러저런 그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어,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그걸 객관화해서 판단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남들이 그렇다던데, 친구가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너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예전에도 방송에서 요런지 비슷한 거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광대수술하고 팔자주름이 자기는 수술 전에 없었대요. 그랬는데 팔자주름이 수술하고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그 환자분은 그것 때문에 막 정신과 병원에도 입원할 정도로 막 너무 많이 힘드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환자분한테 수술 전 CT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술 전 CT에 팔자가 없으면 내가 내 손모가지를 걸게.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CT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유튜브 방송 켜놓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방송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팔자주름이 수술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 생겼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확증을 해버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수술 전 CT랑 후 CT랑 딱 비교하고 딱 보더니 아, 원장님 말이 맞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이 하더라고요. 또 환자분은 그것 때문에 2~3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는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확증된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누군가 정보를 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방향이 지금은 현명한 것 같아요. 저도 낚이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나 이런 거. 패북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 광고를 뜨잖아요 그거 보면 오, 신박한데? 그래서 괜히 사 봐요. 그랬다가 에이 씨, 속았다 했어. 이러고서는 매번 그걸 반복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오, 씨,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 제가 중국에 한참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병원 의사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 줬어요. 한국에 지금 울세라가 유행을 한다. 이게 써마지 다음에 나온 건데 이렇게 얼굴에 주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에는 써마지만 깔려있고 울세라가 아직 중국에 런칭을 안 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또그 무거운 기계를 또 비행기 타고 갖고 들고 가가지고 거기 직원들도 해주고 거기 원장도 해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받고 나더니 이거 별론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뭐네가 별로라면 할말 없지. 이러고서는 그냥 말았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중국의 울세라가 퍼졌거든요. 그때부터는 울세라 구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기계를 못 구한다고. 아니, 내가 2년 전에 너한테 가져가서 먼저 해보라고 하지 않았냐. 좋다고. 그 차이가 뭐였냐면, 이게 정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런칭을 하면서 울세라가 광고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울세라가 되게 좋다라고 인식이 된 거죠. 이렇듯 우리는 광고나 어떤 마케팅에 굉장히 어, 노출이 되어 있고 세뇌당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통엔 펜잔 생리통엔 개보울인 착한 아이 헤럴엔 브루펜 시로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리네스 제가 이걸 왜 외우냐는 거예요. 계속된 TV 광고 라디오 광고에 제가 세뇌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유행 따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로 이거를 검증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 이렇게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상업화되고 또 약간 정치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거할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거뭐 가스라이팅 하면서 할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답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설문을 올렸지만 제가 올렸으니까 노블캐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런 성향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또는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의사선생님들 중에서라도 네가 자꾸 이러는 거도 이런 거야 라고 지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근거를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수연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쏘리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저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오시고 수술 전이나 후에나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니는 그런 괴담스러운 얘기, 또는 아주 소수의 몇몇의 경험담 또는 일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 근거 없는 그런 그냥 우격다짐 주장 이런 것들에 너무 세뇌당하지 마시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취합하시는 거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권위주의는 끝났잖아요 의사라는 사람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냥 의사는 나보다 좀 많이 배운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기술자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 그 어떤 권위주의 사회는 끝났고 이제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실렉션하고 그걸 쌓아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시고 수술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은 주제를 만들었고요. 아마 오늘 이제 Q&A 할 때도 이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그런 글들, 질문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어, 이거 너무 너무 반복되는 질문들이고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